안녕하세요. 저자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3, 기능평가 사진편집 문제를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25점의 문제입니다. 3, 4번 문제는 사이즈가 600x400px이죠. 그리고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자, 배점도 높고요. 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를 통해서 문서를 만드시고 폭 위드를 600px로 그 다음에 height 높이를 400px로 설정한 후 기본값으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 작업을 해야 합니다. Shift를 눌러 가이드를 한 100px 단위에 맞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뷰 메뉴를 통해서 가이드를 넣는 방법이 있었죠? 뷰 메뉴에서 우리가 뉴 가이드를 통해서 호리젠털을 누르고 포지션 100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뉴 가이드 메뉴에서 호리젠털 이번에는 200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 메뉴에서 뉴 가이드에서 호리젠털 300 하면은 이와 같이 가이드가 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동으로 가이드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작업이 끝났다면은 저장을 해야 합니다. 파일 Save As를 통해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신 폴더 안에다가 적어주죠. 먼저 여러분들의 수업번호 다시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다시 문제번호 3을 지정한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파일 오픈을 눌러 예제 파일을 불러오죠. 챕터 4 폴더 안에 CD 안에 보시면 2급-5부터 2급-8까지가 나타나 있는데 4개를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 쓸 파일부터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2급-5.jpg 이미지가 바로 배경 이미지, 배경으로 쓸 이미지인데요. 전체 선택해 봅시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이라고 컨트롤 C로 복사한 후 작업 이미지로 돌아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필터 메뉴로 들어가 보죠. 자,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틱으로 들어가셔서 드라이 브러쉬를 선택하고 바로 기본값으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불투명도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을 80%로 적용하여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배치는 결과물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하여서 조금 아래로 내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수평선 있죠? 100px 그 부분에 맞춰서 이와 같이 이미지를 내려서 배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합성할 하늘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2급-6.jpg 이미지인데요. 하늘이죠? 전체 선택해서 역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줄 거예요.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작업화면으로 돌아가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꽉 차죠. 이 상태에서 두 이미지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합성하기 위해 레이어 2에 마스크 레이어를 씌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Add Layer Mask 단추를 하단에서 클릭해주면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통해서 합성을 해줄 생각입니다. 기본 색상값 흰색과 검정색을 각각 전경색, 배경색으로 설정한 후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막대는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라이너 그라디언트 오퍼시티 100%를 확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채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자, 그러면 구름과 지상이 자연스럽게 합성된 것처럼 마치 하늘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라디언트는 여러 번 반복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때까지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적용했고요.
다음으로는 2급-7.jpg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배경을 제외한 이미지만 가져오려 하는데요. 배경이 단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툴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툴에서 상단 툴 모양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리셋 툴을 선택하시면 툴의 기본 옵션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때 기본 옵션에서 배경 흰색 부분만을 클릭해주면 배경이 선택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Select Inverse 메뉴를 누르시면 개체만 선택되죠. 손이 들고 있는 모습을 카피해줍니다. Ctrl C를 눌러 카피하시고 작업화면으로 돌아와 Ctrl V. 자, 그 다음에 이동 도구를 선택하여 배치해줍니다. 왼쪽 하단에요. 왼쪽 하단에 손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로 스타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고요. 위에 있는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OK만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2급-8.jpg를 열어 등대를 가져와 보도록 할 것인데요. 이 등대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면 될까요? 이때는 유사색이기 때문에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uick Selection Tool은 조금 모양이 복잡하지만 유사색으로 구성된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브러쉬 사이즈를 20으로 설정해서 등대의 기둥 부분을 드래그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쉽게 선택됩니다. 상단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 난간 부분까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바닥 부분을 선택하실 때 그때는 브러쉬 크기를 줄여야겠죠? 브러쉬 크기는 꺽쇠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키보드에서 꺽쇠 왼쪽을 클릭 계속 눌러주시면은 작아지는데 그때 이와 같이 클릭하여서 기둥, 밑둥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빼기를 할 때는 상단 옵션에서 Subtract from Selection을 눌러 클릭하여 선택 영역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제외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선택을 추가하려면 Add to Selection으로 옵션을 변경하여 이렇게 창문 부분 같은 경우 선택해주면 됩니다. 모두 선택되었다면 Ctrl C로 카피하시고 그리고 작업화면에서 Ctrl V 하시면 붙여넣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이 오른쪽에 배치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Ctrl T를 눌러서 Shif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여 결과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오른쪽 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자, 배치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적용할 레이어 스타일은 바로 아우터 글로우입니다.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기본 그대로 OK를 눌러주시면 살짝 외부 광선이 적용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상단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 옵션으로 적용하고 모양, 이번에는 모양을 태양 모양을 만들 건데요. 태양 중에서도 모양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태양은 바로 Sun2입니다. 결과물을 보면 바로 이 모양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고 스타일 없음 그리고 컬러는 FF 자 영어로 FFCC00 노란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림과 같이 Shift를 누르고 Alt Shift를 눌러 드래그해요. 이렇게 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시고 위치를 이동하세요.
위치 이동 도구를 가지고 결과물처럼 눈금을 보면서 이동합니다. 잘 상세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상하 좌우 방향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하셨다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애드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누르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 먼저 그림자 효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함께 설정합니다. 옵션은 그대로 두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효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모양을 변경해 줍니다. 여기서는 물고기 모양을 그려줄 텐데요. 물고기, 자연 동물 모양은 가장 앞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Fish, 바로 앞에서 찾을 수 있죠? Fish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린 다음에 스타일과 색상을 바꿔보죠. 여기에서는 손 모양을 카피해 두었던 바로 오른쪽에다가 작은 아이콘처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물고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스타일은 상단 옵션 바에서 없음으로 설정하시고 컬러 선택해서 물고기 컬러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컬러는 임의 색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먼저 드롭 섀도우를 통해서 그림자 효과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적용을 할 것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그라디언트를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타나면 자, 첫 번째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서 여기에다가는 009933 녹색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운데 색상 정지점이 없는데 클릭하면 생기죠. 더블 클릭해서 이 컬러 스톱을 색상을 입력합니다. F4개, 02개, 노란색이죠? 가장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여서 색상 입력을 해주시는데 009933.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양쪽에 녹색, 가운데 노란색인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물고기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죠. 네,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폰트는 도듬으로 설정하고 크기는 40포인트로 설정해 엔터를 눌러주세요. 색상은 아무거나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임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다가 글자를 입력해보죠. 두 번째 줄 밑에 부분에다가 입력하고 나중에 자리를 옮겨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자연의 품에서 얻는 것들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중간에 해주시고 자연의 품에서 얻는 것들 하시고 이동 도구를 가지고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볼게요. 하단에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먼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그라디언트를 클릭하여 컬러 스톱 첫 번째 컬러 스톱에서 색상을 입력하면 됩니다. 009933으로 입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여서는 F4개에 002개. 이와 같이 입력하시고 OK를 눌러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라데이션 모양을 완성시킵니다. 또한 이번에는 각도도 설정합니다.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80도로 변경하면 자, 이와 같이 좌에서 우로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0도면 좌우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선택해 줍니다. 스트로크에서 크기는 2픽셀, 사이즈는 2픽셀로 설정하시고 컬러를 선택해서 컬러 부분에서 검정색으로
즉 0, 6개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로 OK를 눌러 스타일을 닫습니다. 이제 왜곡을 해보겠습니다. 왜곡하기 위해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한 후 상단 옵션 바에 있는 Warp Text 단추를 눌러 스타일을 결과물과 같이 하기 위해서 아크, 부채꼴 모양, 그리고 구부리기 50 기본값으로 선택하고 OK를 눌러주고 그리고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를 눌러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를 하여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배치를 마쳤습니다. 또 하나의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하고 이번에도 도듬 폰트로 설정을 하고 먼저 글자를 쓰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밑에 만들어 놓은 물고기 아이콘 옆에다가 글자를 쓸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단 옵션 바에서 글자를 18포인트로 변경하여 엔터 누르시고요. 다음으로 컬러는 여러분들이 00-3300으로 엔터 쳐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연의 품 관광센터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연의 품 관광센터라고 입력하시고요. 레이어 5를 선택하신 후 이동 도구를 가지고 위치를 맞춰주세요. 세밀하게 맞추기 위해서 방향키를 키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애드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는 2픽셀로 설정하고 자 컬러 부분으로 돌아가서 컬러를 F6개 흰색으로 설정하고 OK를 누릅니다. OK를 눌러 대화 상자를 닫은 후 적용된 모습을 살펴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Ctrl S로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네, 최종 작업이죠. 마지막으로 다 작업을 한 것을 확인하시고 난 뒤에 모든 가이드를 삭제합니다. 뷰, 클리어 가이드를 실행하시고 첫 번째 JPG로 저장해 줍니다. Save As를 눌러서 포맷을 JPG로 변경한 후 저장, 퀄리티 8, 그 다음에 OK를 눌러 저장하시고요. 다음으로 10분의 1 사이즈로 줄입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돌아가 60, 40으로 가로, 세로를 맞추고 OK. 10분의 1 사이즈가 되었다면 파일을 저장합니다. PSD로. 그래서 JPG와 PSD로 저장했던 방금의 두 개의 파일, 최종 파일을 여러분들이 감독관에게 전송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내용이 많은 4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4번 문제는 배점이 가장 큰 35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이번 3번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